DJ. 그 음악을 DJ 들어줘요 DJ. DJ. Into the disco scene. 음악을 틀어라. Let's go tour. 말 그대로 쇼다운들의 고막을 터는 컷단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분의 신곡과 이분이 좋아하는 플레이리스트로 30분을 알차게 여러분의 고막을 털어보도록 할게요. 네, 고막을 털어라 오늘의 주인공은요. 이 겨울을 짙은 이별 감성으로 물들일 분입니다. 명품 음색과 가창력을 지닌 올라운더 닐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이게 그 전에 틴탑의 노래가 역주행을 하면서 네 맞아요 틴탑이 완전체로 한번 왔었잖아요. 네 한번 왔었죠. 예 그러니까요. 그 저, 뒤로 이제 저 있을 때였었어요. 맞아요. 그때 우당탕탕 틴탑 한번 우당탕탕 왔었었고 그게 작년 7월이었고 이제 솔로로 네. 찾아오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네. 솔로 컴백이 조금 늦은 거죠 생각보다 그죠? 제가 이제 저번 솔로를 내고 1년 2개월 만에 다시 솔로 앨범을 내게 됐어요. 틴탑 활동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조금 늦었죠? 아 그런 거는 아닌데 준비가 네, 사실 뭐, 오래 한 거구나. 네 준비를 좀 오래 하기도 했고 네 그리고 곡을 쓰는데 좀 오래 걸려서 네네 준비 과정이 좀 있었군요. 네 준비 과정이 좀 길었다. 네. 아. 네. 근데 제가 또 이런 또 문자를 봤어요. 오랜만에 틴탑 단체로 활동할 소감을 물었더니 네? 쉽게 정확히 5분 즐거웠다고. 아니, 실제로 정확히 5분 정도 딱 즐거웠어요. 아주 불화가 있나. 아, 불화는 아닌데 사실 이제 오랜만에 너무 친한 친구끼리 만나다 보면은 그렇죠. 이제 사실 좀 지겹잖아요. 너무 힘들고 막 고생했던 생각도 많이 나고 막 맞아요. 그런 생각도 많이 나는데 그게 딱 5분까지 즐겁더라고요. 맞아. 그 뒤로는 정말 정신 사납고 빨리 집에 가고 싶고 그 어렸을 때 만났던 친구처럼 네, 만나면은 맞아요. 맨날 똑같은 얘기하고 왜 맞아. 똑같은 얘기하고 똑같이 장난치고 이러다 보니까 예, 되게 정신없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5분 반가웠어. 5분 반가웠어. 그리고 저 팬텀 만났을 때 어땠었나요? 아 어제요? 예. 뭐 형들이 이제 40살이 다 넘어가지고 저희는 우당탕탕은 안 돼요. 아 그런 건 아니에요. 할 얘기는 많았을 것 같아요. 할 얘기는 정말 많았고 뭐 정말 또 옛날 얘기들을 했던 거죠. 아, 오랜만에 저도 어제 좀 회식을 해가지고 아 그래요? 예, 뭐 그런 소소한 에피소드. 닐 씨가 바로 지난주에 네? 아, 대만에서 첫 팬미팅을 가졌네요. 아 네 맞습니다. 제가 첫 솔로 팬미팅을 했는데 어땠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네, 저희가 또 틴탑으로 다 같이 대만 한번 갔다가 이제 처음으로 혼자 가본 건데 그래도 많은 팬분들께서 또 환영해 주시고 자리 함께해 주셔서 너무 재밌게 좀 놀다 온 것 같아요. 진짜. 네. 또 대만은 완전 미식 도시요. 그래 진짜 맛있는 거 많잖아.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너무 많더라고요. 다 먹어보고 왔어요 뭐를? 다 먹긴 했는데 제가 단수이라는 곳에 가서 단수이 그 말할 수 없는 비밀 거기 나왔던 배경이? 촬영지 배경인데 단수이라는 곳에서 거기서만 파는 그 음식이 있었어요. 뭔데 그게 뭐야? 두부에 당면이 들어간 두부에 네, 당면이 들어가 네, 단수이 무슨 면이라고 하는데 네. 그걸 먹었는데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두부하고 네. 당면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요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약간 순대 같은 느낌이었어요. 순대인데 그거를 이제 두부를 싸서 그 안에다 당면을 막 가득 채워 넣고 아게이라는 네. 아게이 맞아요. 단수이 아게이. 이런 게 있구나. 네, 이게 이 단수이에서만 파는 음식이라고 하더라고. 엄청 맛있었나 보다. 네. 그 말할 수 없는 비밀이라는 영화가 그 피아노 치는 그 영화. 맞아요. 피아노 치면서 이제 대결하는 거잖아요. 대결하고 예, 네, 맞아요. 나 그 여배우 진짜 좋아했어요. 그래요? 이름 알아요? 좋아하면 이름을 알 거 아니에요.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저도 좋아했었는데. 예, 그죠? 라이벌이었네. 자 고막을 털어라 이제부터 그러면 니엘의 신곡을 가지고 고막을 네. 털어보도록 할 텐데 네. 자 신곡 홍보 좀 하실까요? 네 일단 신곡 타이틀곡 제목이 이별하러 가는 길입니다. 이별하러 가는 슬픈 네. 길이네요. 네 슬픈 길이고 제가 직접 작사 작곡을 했고요. 네 이게 약간 오래된 연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래된 연인들 네. 의무감을 만나고 그렇죠. 약간 그러다가, 뭔가 서로의 익숙함에 속아서 계속 각자의 길을 가다가 우리 이제 같은 길을 걷자 했던 길이 이별하러 가는 길이다 라는 내용의 노래입니다. 그럼 합의하에 헤어지는 건가요? 그렇죠. 합의하에 합의하에 같이 걷고 있으니까 예, 합의하에 헤어지는 그런 네, 기분 내용입니다. 좋게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 사실 니엘 씨가 뭐 너무 다재다능 하신데 그렇게 칭찬하기 싫으면 하지 마요. 그러니까 없는 말을 지금 하필 너무... 이 타이밍에 왜 말을 더듬었지? 마치 거짓말처럼 아니에요.
아니 이번에 발라드를 타이틀로 고르셔가지고. 네 맞아요. 오. 좀 의외였어요. 제가 사실 그러니까 이 노래를 한 6년 전에 제가 써놨었어요. 어, 진짜. 네 근데 이 노래를 이 계절 아니면 발표를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타이틀곡을 한번 발라드로 해보자. 어, 어울리죠. 네. 워낙에 또 뭐 매보시잖아요. 틴탑의 매보시다 보니까. 아 예, 감사합니다. 근데 네. 이제 아마 다음 곡부터는 다시 댄스로 돌아갈 것 같아요. 몸이 좀 근질근질거려요. 아, 춤을 추고 싶어? 네, 춤을 추고 그렇지. 싶어가지고. 어, 그래. 남아있는데 그게. 네, 남아있는데 자꾸 이제 서서 부르려니까 더 어색하고. 가만히 서서 부르려니까 네. 민망하구나. 네, 민망하더라고요. 발만 막 움직이지 그래요? 어, 제가 한번 해볼게요. 발라드 부르면서 발만... 대팬스마냐. 어. 아니 또 뮤직비디오에서 직접 또 출연을 하셔가지고 연기를 또 선보이셨어요. 네 맞습니다. 야, 여기 어디예요? 여기 산장 같은 거 같은데. 엄청 예쁘다. 제주도예요. 어. 제주도에 눈 많이 오는 날이 많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제가 갔을 때 제주도에 눈이 엄청 왔었어요. 야 진짜 제주도 눈 귀한 건데 이거. 네 정말 많이 왔어요. 야 이게 누구네 집이에요? 이거는 이제 펜션 사장님. 아 펜션 사장님. 네, 펜션 사장님. 펜션 사장님. 성함 모르시고. 네, 성함은 잘 모르고. 아. 네, 그런 거 좀 알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소소한 정보들 좋아하니까. 아니 근데 이게 날씨를 맞춰간 거예요? 아니면 우연히 보니까 눈이 내린 거예요? 정말 우연히 내렸어요. 오, 그러니까 이렇게 예쁘게 잘 찍혔다. 네, 그래서 정말 다행히도 그림이 너무 예쁘게 나와서 네, 뮤직비디오가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아 니엘의 발라드 어떤 느낌일까요, 네. 여러분들? 네. 자 노래하시죠. 네. 저희가 지금 뮤직비디오 아니 뭐야 라이브 하실 때 뮤직비디오도 같이 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어, 감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사랑이 맞더라 이러쿵저러쿵 떠드는 니들 맘대로 말하지마 그저 사랑했던 것뿐인데 소중했던 것뿐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말해 널 정말 많이 사랑했었다고 이제 내가 널 속에서 살게 내 삶에 내 삶이 더 맞닿게 이런 말을 해도 돌아올 일 없다는 걸 아는 내 모습이 한심해 이별하러 가는 길 사랑이 변하러 가는 길 그저 아무 말 없이 그냥 걸었지 그냥 걸었지 yeah. 내게 말해 왜 우리 사랑 변한 것 같냐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서 너의 그 물음표에 그저 내가 왜 이 길을 너와 걷고 있는지 왜 바보처럼 만났을까 우리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나 봐 이젠 안녕 그래 굿바이 이제야 우리 같은 길을 바라보며 가는 길 사랑이 변하러 가는 길 그저 아무 말 없이 그냥 걸었지 그냥 걸었지 yeah. 그래 이건 너와 나의 노래 이건 너 슬픈 한 남자의 고백 이제 내가 없으니 너네 볼게 또 대쳐서 들어 우리 별에게 건배 이건 너와 나의 노래 이건 너 슬픈 한 남자의 고백 이제 내가 없으니 너네 먹게 또 대쳐서 들어 우리 별에게 건배 이별하러 가는 길 사랑이 변하러 가는 길 그저 아무 말 없이 꿈이었음에서 발걸음을 늦춰 조금만 더 이 걸음이 멈출 수 있다면 조금만 더
이별하러 가는 길. 감사합니다. 이별하러 가는 길. 이별하러 가는 길. 와, 진짜 계절하고 너무 어울리네요. 어, 아, 진짜 눈이 어떻게 저렇게 온 날 딱 갔을까. 그러니까 저도 너무 신기했어요. 다행히 진짜 아, 너무 도와준 것 같아요 하늘이. 네. 아 진짜 눈이 막 오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머리에 막 눈이 내려가지고. 네네 맞아요. 스프레이 뿌린 것처럼. 근데 저 눈이 사실 제주도라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우박이 섞여 내려서 좀 아팠어요. 고충이 좀 있었군요. 네, 고충이 좀 있었는데 어, 좀 아프더라고. 연기하기 좋았겠네요. 이별의 아픔을 연기. 아 완전 좋았죠. 표정 자연스럽게. 어 저도 이거 궁금했는데 2632님께서 네. 목소리 너무 좋아요 보내주시고 중간에 랩은 누가? 아, 이 랩은 어, 제 친구가. 아 친구가 있어요? 진짜 친구가? 네 친구가 뮤직비디오도 친구가 찍어주고 그 어, 친구가 또 해줬어요. 아, 네. 이쪽 일을 하시는 분인가 보네요. 네 이쪽 일을 원래 하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영상 쪽 일로 넘어간 친구인데. 어, 근데 랩도 해요? 원래 래퍼였었어요. 아 진짜? 네. 유명하신 분인가요? 아니요 유명한 친구 아니고 공개해도 되잖아요. 네. V호크라고. V호크? 네 V호크. 어? 오. V 네, V 호크. 호크. 네. 어. 뭐 호크가 그 약간 자기가 매를 닮았다고 해서 그렇게 졌는데. 아니 그 래퍼 라인은 모릅니까? V 호크? 어 아쉽게도 초면인데. 한번 찾아볼게요. V 호크님. 아니 너무 그 파트가 뭐랄까 좀 예. 킬링 느낌 있었어요. 갑자기 감미롭게 막 노래를 하다가. 네네. 나만에게 나나나 막 이런. 여기 나와가지고 되게 강렬한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아, 예. 예씨 목소리 아니었죠? 아, 네, 제 목소리 아니었습니다. 와, 9856님 우리 방청객들이 우리 노래를 듣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크, 사슴 같은 눈망울 감미로운 목소리 완전 반했어요. 신곡 이별하러 가는 길 뮤직비디오 겨울 연가에 윤사마가 생겼네요. 아, 감사합니다. 아, 그러네. 아, 진짜. 어, 그 느낌 있다. 나이가 좀 있으시네 보니까 네. 누구예요? 윤사마면은 그죠? 9856님 누구예요? 아, 아~ 감사합니다. 네, 어, 자 얼굴을 보자마자 아. 연삼아 지효힘에 네. 9572님 노래가 기깔나네요. 기깔나 없는 남친이랑 이별하러 가고 싶어요. 어, 감성평이 도발적이네요. 어, 너무 좋은데요. 네. 네. 니엘씨도 한 문자 읽어. 7667님 머리털 나고 아이돌을 처음 봤어요. 요. 시어머님 모시고 왔는데 여자인지 남자인지 물어보십니다. 너무 이쁘고 곱네요. 어디 계십니까? 어, 시어머니 어디 계세요? 시어머니 네. 어 지금 판단이 쓰셨어요? 네, 아, 예. 어, 아, 자 마이크 한번 드려봅니다 시어머니한테. 네. 네, 시어머니한테 마이크 갑니다. 네, 시어머니. 자 오늘 일요일 방송 아, 네. 이분이 아주 히어로가 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며느리가 신청해서 오신 거예요? 네. 와 컬투 씨는 평소에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 전에 저 왜 저 라디오에서는 많이 들어봤어요. 라디오에서. 근데 요새는 라디오를 잘 안 들으니까. 그 전에 라디오에서 많이 들어봤어요. 라디오거든요. 예. 근데 그 전에 들어봤는데 지금은 라디오를 잘 안 듣고. 아, 그래서 예. 이제 우리 니엘 아이돌이에요. 어때요? 예. 안녕하세요. 그래서 내가 아까 여자니 남자니까 어. 물어봤어. 시어머니, 우리 니엘 씨 남자게요, 여자게요? 남자예요. 어. 아! 정답. 정답. 야. 너무 예쁘게 생겨가지고 어머니가 좋아하는 연예인은 누구입니까? 저요? 네. 저는 누구나 다 연기 좋아하고 연기 저 드라마 같은 거 나와서 배우들 좋아해. 다 좋아요. 아, 네. 배우들. 좀 전에 그 뮤직비디오 보셨잖아요. 니엘의 네. 연기는 어땠습니까? 아 좋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선물 하나 우리 시어머니한테 니엘 씨가 선물 하나 뽑아주세요. 와. 예. 이렇게 또 나와야 될 텐데. 남자 니엘이 뽑주는 선물입니다. 영화 관람엔 팝콘 세트. 야! 야! 아 이거 배우 좋아하시는데. 오, 이거 너무 딱 맞게. 엄마 좋아하는 영화 보러 가시면 되겠다. 다행이네요, 정말.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문자도 하나 니엘 씨가 읽어 주실까요? 네. 네, 7667님이 데뷔 막 했을 때보다 입술이 작아진 것 같아요. 썰면 한 접시라고 들었는데 썰면 두 점 나올 것 같아요. 아. 어떤 거 좀 입술 변화가 조금 있나요? 입술이 좀 빠졌나요? 아니요. 저는 변화가 없어요. 그대로요? 사실 예, 네, 부으면 부었지. 작아지진 않은 것 같은데. 네. 오, 그래. 네. 그러니까 근데 저도 입술 좀 있으시잖아요. 네, 입술 좀 있는 네. 스타일이에요. 저도 네, 맞아요. 툭 스타일이어가지고. 근데 저희 같은 스타일이 네. 화면을 봤을 때 입술이 더 두껍게 나오는 스타일. 맞아요, 맞아요. 아, 저 오랜만이다. 고등학교 때 많이 했는데. 아, 저게 썰면 두 접시죠. 네. 아, 어, 시어머니 이거 되게 좋아하시네, 시어머니. 네. 니엘 씨 입술은 변경이 없는 걸로. 네, 시어머니 앞에서 며느리가 자주 좀 해주세요.
5869님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니엘 팬 친구 따라 목동 왔는데 제 귀가 호강하고 가네요. 니엘님 제 친구 CD에 사인해주고 가세요.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여기요. 여기요. 주세요. 예, 주시면은 당연하죠. 아유 CD를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갑자기 직접 또... 끝나고 제가 해놓고 할 테니까 가져가시고요. 네네. 자, 3154님 틴탑 멤버들은 어떤 응원을 해주던가요? 누가 제일 응원을 맞이해 주셨나요?라는 질문을 해오셨네요. 사실 응원을 못 받았어요. 아 진짜 찐친들인가 봐. 아, 진짜 찐친이고 전화 안 하는구나 잘. 네, 전화 잘 안 하고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앨범이 나온 당일날 이제 멤버들 이제 단톡방에 올렸어. 나 앨범 나왔어. 홍보 좀 해줘라고 해서 그때서야 이제 야 그래 나왔구나 이렇게 하고 다들 올려주더라고요. 음악을 들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근데 이제 리키라는 친구가 이제 제가 나오기 전에 한번 들려줬었어요. 이 노래 어떠냐. 잘 어울린다 정도의 응원. 건조한 응원. 네, 건조한 약간 말라 비틀어진 잘 어울린다 정도의 응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틴탑 나 너무 매력 있어. 네, 고막을 털어라. 이제부터는 우리 니엘 씨가 직접 손수 골라온 노래들로 여러분의 고막을 털어 드릴 텐데요. 네. 첫 번째 고털송은요. 아, 이런 느낌의 솔로곡으로 좀 무대를 서보고 싶다 하는 곡이라고 하네요. 어떤 곡이죠? 아, 바로 저스틴 비버의 피치스입니다. 아우 피치스. 네. 아우 피치스. 노래 너무 좋죠. 그 니엘 씨가 저스틴 비버하고 동갑이네요. 네, 동갑이더라고요. 94년생. 네. 94년생이에요? 94년생. 아, 그러면 지금 올해 29? 네, 이제 만 나이로 29이죠. 네. 아, 니엘 씨가 벌써 그렇게 됐구나. 네, 벌써. 94년에 데뷔를 했습니다. 아니. 니엘 씨가 네. 지금 믿기 힘들지만 원래 음치 박치였다고. 아 진짜? 네, 진짜 많이 심각한 음치 박치였어서. 그럼 어떻게 시작을 하셨어요 음악을? 근데 저도 사실 그게 되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특이하다는 이유로 회사에 발탁이 돼서. 아 진짜? 네. 그럼 회사에 와서 노래를 배운 거야? 네, 그때 와서 노래를 배우고 춤도 그때 와서 좀 배우고 하면서 되게 많이 혼났었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 그 시절 또 틴탑 노래를 들어보면은 되게 니엘 씨 목소리가 워낙 특징이 있다 보니까 틴탑 하면 니엘 씨 목소리가 떠오르긴 하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진짜. 근데 음치박치. 음치박치가 막 작사 작곡하고 막. 그러니까 노래 부르고 막. 그러니까 노력을 정말 많이 했고 이게 그러니까 되게 많이 혼났고 그것 때문에 많이 고쳐진 것 같아요. 녹음을 하다 보면 왜 현장에서 갑자기 음을 바꾸거나 뭐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생기죠. 근데 그럴 때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제가 연습했던 대로 안. 네, 연습했던 대로 안 되고 이게 뭔가 박자가 바뀌다 보니까 그 박자를 또 못 맞추고 근데 이제 그런 훈련을 많이 하면서 많이 발전하게 된 것 같아요. 니엘 씨 아버님이 목사님이십니다. 네. 모르시는 분들 있겠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니엘 씨 어릴 적 꿈이 무기 로비스트였다는 얘기죠. 무기 로비스트요? 무기를 사고 파는 로비스트. 아니 그게 아니라 저도 시어머니처럼. 드라마를 좋아해서 어렸을 때 네. 멋있어 보였구나. 아, 그 당시에 로비스트라는 드라마가 했었어요. 아 있었어. 네네. 그래서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 당시 제 짝꿍하고 야 우린 로비스트가 되자. 아 어감이 좋아. 네. 뭔가 되고 싶어 로비스트가. 그 되게 멋있었어요. 어린 나이에 되게 뭔가 이렇게 거래를 하고 막 이런 장면들이. 그래서 야 우린 로비스트가 꼭 되자라는 이렇게 각오를 그 짝꿍과 로비스트죠. 뭐 본인의 노래를 가지고 로비를 하는 거니까. 아 그럼요. 로비스트. 아 그렇죠. 좋은데요. 본인의 음악을 로비하는 네. 거니까. 아 그리고 이게 좀 되고 싶은 어감이에요. 저도 옛날에 뭔지도 모르고 나 호텔리어 될 거야. 이런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맞아요, 느낌, 맞아요. 그렇죠? 예전에 그 네. 호텔리어 있었잖아요. 드라마. 그 드라마가 있었어.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뭔지는 잘 모르는데 호텔리어 그냥 멋있어가지고. 아 그런 거죠. 자, 네. 이 노래가 일단 나가고 있고요. 두 번째 니엘 씨가 틴탑 곡 중에서 챌린지 할 만한 곡을 골라준다고 했는데 이 노래를 골라주셨네요. 네, 쳐주세요. 아, Rocky Drop It Da. 장난 아니야라는 노래입니다. 네, 틴탑의 장난 아니야. 이 노래 너무 좋죠, 이 노래. 네, 사실 이 챌린지 없었지 이때 당시에. 네,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때 챌린지가 있었으면 이 노래가 더 잘 될 수 있을지 않을까. 맞아. 네. 약간 쇼폼 감성인데 이게. 근데 이거는 이제 막 춤보다는 네. 어떤 상황을 정해놓고 장난 아니에요. 장난. 그런 그런 느낌으로. 예. 아니면 진짜 막 장난 계속 쳐놓고 틀어도 재밌을 것 같고. 장난 아니라고. 와 틴탑의 완전체 다음 활동을 기다리는 팬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계속 계획 중이고요. 사실 저희 멤버 창조군이 군대를 간 상태여서 아마 제대하고 저희가 하고.
아 이제 좀 마음을 맞춰서 회사가 지금 다 달라요. 아. 네, 그래서 지금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이긴 해요. 네, 우리가 빨리 빠른 시일 내에 같이 또 컴백을 하자.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앨범을 내고 싶다라는 게 멤버들의 마음이고. 아, 좋네요. 운동해 네. 주세요. 진짜. 네. 맞아. 초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요. 자, 광고 하나 빨리 듣고 올까요, 우리? 좋습니다. 자, 광고. Here we go. 자 이제 니엘의 매력 속에 빠져봤습니다. 이제 보내드릴 시간인데요. 네. 마지막 인사 말씀도 좀 해주시고 마지막 홍보도 더 해주시고요. 네, 이렇게 다시 한번 컬투쇼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 새 앨범 이별하러 가는 길 많이 들어주세요. 네, 드라이브 할 때 듣기 좋습니다. 우리 반스 한일스도 고생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니엘 씨의 신곡 이별하러 가는 길을 한 번 더 들려드리면서 저도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중한 오늘 하루 내일로 미루지 말고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에러.